안녕하세요. 풍경을 낚는 걸로 풍락입니다. 어제는 안면도권에 장고망 쪽으로 들어갔다가 고기 얼굴을 못 보고 나왔어요. 자, 오늘은 여기 쭈꾸미 낚시로 유명한 당암포구에 한번 들어와봤어요. 당암포구는 아시겠지만 여기 쭈꾸미 낚시로 상당히 유명하죠. 쭈꾸미. 예, 물론 지금 쭈꾸미가 아직 뭐 나오긴 한다는데 뭐 어렵고요. 자, 오늘도 우럭 한두 마리 걸어 나왔습니다. 아직 그 전반적으로 아직 고기가 붙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좌대나 여선이나 손님이 없어요. 일단 분위기 파악하는 걸로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로드는 어제랑 같은 거죠. 바낙스 렉시마 10S 962 ML대고요. 지금 1온스짜리 지그헤드하고 4인치 웜 쉐드 타입입니다.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당암포구 이쪽은 작년 한 10월 11월 이때 저 끝에 부분에서 자연산 우럭 손맛을 좀 봤었어요. 마리스로 봤는데 지금 올해 오니까 이 구조가 바뀌었네요. 지금 사실 오늘 들어온 좌대는 우러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자대고요. 이게 구조가 이렇게 바뀐 줄 알았으면 저도 안 들어왔을 텐데. 만조가 다 됐어요. 아직까지 전혀 입질을 받지 못했고요. 어디 작은 미세한 입질도 받지 못했어요. 아, 또 밑걸림 있네. 지금 저쪽 그 화장실 쪽에서 하고 있다가 이런 저 가두리 쪽에서 한번 해봤는데 밑걸림 있네요. 못 찾겠는데. 지금 바깥쪽으로는 제가 지금 지렁이도 달아서 던져봤고 뭐 생미끼를 넣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. 아마 지금 아직도 이 고기들이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. 오늘 산물에 날씨도 바람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데
오늘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어제 오늘 이틀간 태안하고 안면도 태안 뭐 깊숙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여기 당암포구 쪽에 이틀 한번 좌대를 한번 타봤어요. 갯바위는 물일 거라 생각했고 좌대는 그래도 애럭이라도 한두 마리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아 근데 뭐 전혀 입질을 하지 않고요. 생미끼도 건들지 않습니다. 지렁이랑 꼴뚜기랑 어제 다 써봤는데 다른 조사님들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도 여기 자대도 그렇고 어제 탔던 자대도 그렇고 손님이 아예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조과 확인도 안 되고 뭐 제가 직접 해본 거는 뭐 당연히 뭐 실력이 없다고 뭐라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입질을 한 번은 못 받았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그 손맛을 보시고자 한다면은 지금 뭐 마음이 좀 급하시겠지만 참으시고 4월달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이 태안 안면도권은 그전에는 뭐
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선상을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지금 선상도 그닥 이쪽은 선상도 지금 조과가 좋지 않아요. 그래갖고 막 가두리 옆에서 막 배 대고 낚시하고 하는데 제 조과가 영 좋지 않다고 이제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. 우선 뭐 탐사차 이렇게 나와봤고요. 다음 주는 붕어 쪽으로 가서 찌맛 손맛을 좀 보고 5월 달 됐을 때 아니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선상이나 좌대를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풍락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